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섹션 4, 정기분 재무상태표 명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 등 메뉴는요, 신규 사업자가 아닌 계속 사업자가 전년도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프로그램 보면 정기분 재무제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의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배우는데, 정기분 재무제표 등에 있는 그 메뉴 자체는 최초에 사업을 한 사업자는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면 처음부터 프로그램에다가 자료를 넣었을 겁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는 정기라는 게 없겠죠. 그래서 단기 자료를 입력하고 결산 시에 결산을 하고 나서 마감하고 나서 이율하면 다음 연도 넘어갈 때 결산 시에 결산한 이 재무제표가요, 자동으로 정기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자는요, 작년부터 계속 단기 이전부터 계속 사업을 해온 사업자인데 그 사업자가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고 수기로 계속 장부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만들거나 또는 다른 회사 그 세무회계 프로그램 이용해서 사용을 했다면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K랩, 즉 세무사랑 프로그램에는 해당되는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므로 그 입력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기에 발생된 거래에 대해서 자산 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로 이율되기 때문에 단기에 기초 자산 부채 자본이 돼서 단기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러한 작업을 정기 이율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정기 이율 작업을 해야지만이 단기에 거래 자료를 입력해 갈수 있습니다. 즉, 정기에 현금 쓰고 남은 게 있다면 단기로 이율돼서 넘어와야 되는 거고 그 현금을 가지고 계속 오래 거래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보통예금 통장에 잔액이 있었다면 그 다음 연도로 이율시키고 그러면 단기로 넘어오면 정기에 이율시키면 단기에는 이제 넘어오니까 정기이율이라고 장부 맨 위에다 쓰고 그 잔액을 가지고 또 오래 거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래를 기록해 나가게 됩니다. 자산부채 자본 그 이율된 그 자료가 먼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넣어줘야 되고요.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자산부채 자본 이어받아서 올해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넣어야 되고요. 또한 가지는 결산 시에 보고서를 만들 때 비교식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즉 비교식 재무제표를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재무상태표 눌러보면 올해 결산일이다라고 그러면 12월 31일자로 올해 거 재무상태표만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작년 것까지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정기분 자료를 갖다가 넣어주는데 이 정기분 재무제표가 그 역할을 하게 되죠. 정기에 발생된 그 작년에 그 발생된 거래 결과물로 나오는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작년에 거래한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 돈, 이런 것들의 자료를 제일 먼저 기초정보 등록이 끝나면 먼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프로그램 구입한 사업자들. 그럼 이 정기분 재무상태표만 이번 시간에 이거 배우는 거니까 말해보면 그 자산부채 자본은 단기에 이율돼서 사용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자료를 넣으면 현금 쓰고 남은 거, 그 작년에 만든 그 재무상태표가 다 잔액을 쓰는 거잖아요. 자산부채 자본 이 부분만 먼저 자산부채 자본 그 쓰고 남은 그 잔액 그 부분은 올해 해당되는 장부 맨 위에다가 정기이율 이렇게 써가지고 올해 거래 입력하는 데 사용해야 되므로 여기다 그 자료를 넣으시면 장부에 해당되는 그 자산부채 자본 장부 맨 위에 정기이율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작년 거 자료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산 시에 그 재무상태표의 이 정기분 거는 여기서 입력할 수 없고요. 프로그램에서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해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기분 재무상태표 다음에 정기분 손익계산서 자료 입력할 건데, 그 정기분 재무상태표 중에서 들어있는 것 중에서 상품 쓰고 남은 거, 기말에 상품 이렇게 쓰고 남은 거 있다. 이렇게 팔고 남은 거죠. 상품 팔고 남은 게 있으면 그걸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계산하는 데 사용하므로 손익계산서 관련된 자료에도 영향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입력이 중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 각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장부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기의 잔액 요시킵니다. 자산부채 자본 그 장부 맨 위에다가 정기율. 그 자료를 갖다가 한번 쓰면서 이제 장부가 시작되는데 그 작업을 해주고, 두 번째, 재무상태표 작년 거 작성되는데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특성이 있는데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기말적으로 표시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는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 돈의 채권 채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채권 채무에 받아야 될 거래처, 어느 거래처인지 그 전체 금액을 알아야지 그 어느 거래처에서 받아야 될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거래처별 초기율의 기초자료도 사용해요. 이 사용하는 목적이 이렇게 각 계정 과목별 자산, 부채, 자본, 그 장부 맨 위에 정기율, 그 금액 쓰는데 이 자료가 영향을 미치고요. 이 자료를 넣어줘야지만이 그 장부 맨첫 줄에 이제 찍히는 거예요. 정기율이라고. 장부, 자산, 부채, 자본 장부 맨 위에는 이렇게 쓰잖아요. 작년에 쓰고 남은 거, 정기율 이렇게 쓰면서 1월 1일자로, 그리고 이게 현금이다 그러면 현금 잔액란에다가 입금에다가 한번 쓰고 잔액란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이렇게 쓰면서 시작하는데 이 자료를 갖다가 넣어줘요. 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현금을 넣어주면. 그 다음에 작년 거 재무상태표 만드는 역할하고, 그 다음에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에서 넣을 건데, 기말 재고에게 자료를 또 넣어주는 역할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율도 자료를 넣을 건데, 거래처별 초기율에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 얼마인지 그 자료를 자산과 이제 부채이기 때문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그 데이터를 넣어주면 이 메뉴에 가서 그 거래처만 전체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1,000만 원 어느 거래처한테 그 받아야 될지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것만 넣어줘서 거래처 원장이 작업이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더 간단하게 말하면, 일단 사업을 새로 개시한 신규 사업자는 이 정기분 재무제표해둔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한 사업자가 작년에 그 보고서 만든 거 그거 입력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거나 타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사업자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K랩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료를 갖다가 입력하고 싶다면 먼저 정기분 자료를 넣어야 된다. 작년에 보고서 만든 거 먼저 넣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험에는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입력이 돼 있고 틀리게 입력된 거나 누락된 것을 고치시오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계정 과목과 그 금액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하고 자료 처리를 하면 됩니다. 문제를 입력하면서 넣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갖다 놓고요. 자, 올해가 6기다 그러면 작년 5기였겠죠? 이걸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따지기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결산하면서 만든 거고요. 그걸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넣으면 돼요. 먼저 넣으실 때 코드 자리에서 한글, 계정 과목에 코드를 외우면 코드 번호 쓰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한글로 두 자를 칩니다. 이렇게 현금이라고 치고 금액을 넣습니다. 2197000인데 2197만 원인데요. 입력하실 때그 동그라미 3개 한 번에 나올 때한 번에 나오게 하는 키가 있거든요. 2197000이죠. 그000 3개 한 번에 나오게 하는 방법은 키보드 우측 키패드에 보면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 키가. 그 플러스 키를 한번 탁 누르면 동그라미 3개가 나옵니다. 화면 잠깐 보세요. 제가 그거 눌러볼게요. 지금 누르기 전입니다. 우측에 숫자만 있는데 플러스 키 있죠? 거기에 플러스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3개가 나와요. 이게 빠른 입력을 위해서 이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많이 쓰는 그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를 좀 외워놓으시면 거래 입력은 빨리 할수 있어요. 두 번째 당좌익은 당좌라고 쓰고 엔터. 그러면 당좌가 들어간 계정 과목 나오고 맞으면 엔터. 당좌가 들어간 계정이 여러 개 있다면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해야 되겠죠? 예. 자, 1650만원 넣어볼게요. 16500 플러스 이렇게 넣습니다. 이거는 지금 넣고 있는 거는 작년 결산할 때 작년 결산 시에 회사가 쓰고 남은 자산부채 자본의 잔액들이죠. 이 잔액은 다음 연도로 유월돼서 해당되는 장부 맨 위에 정기요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그 장부, 그러니까 계정 과목별 그 장부 만드는데 이 데이터가 사용하는 거죠. 계속 말하지만 그 비교식 재무 상태표 만들 때 정기분의 자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요일에 이 금액이 또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걸 입력하지 않으면 그 말했던 그 장부, 그 다음에 보고서,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요일 관련된 자료가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보통액은 보통이라고 쓰고, 예. 500만원인데 5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넣으면 돼요. 가장 빠르죠. 그 다음 정기예금은 정기. 이제 번호를 많이 쓰면 여기에 돼요. 예. 정기예금 700만원. 그 다음이 외상매출금인데요. 외상매출금 보면은 금액이 좌측에 있죠. 현금부터 정기예금 우측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대손충당금 있고 우측에 또 숫자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잘 아셔야 되는데,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이 지금 756만원입니다. 이걸 잔액이라고 쓰세요. 756만원이다. 잔액. 그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은 이 756만원 중에 회사가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금액입니다. 96,000원.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오른쪽에다 746만 4천원 써놨어요. 채권은 100% 회수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 회수가 안될것 같으면 결산 시에 그 회수하기 어려운 금액을 갖다가 대손 추정을 해가지고 충당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만들 수 없는 그 충, 어, 그 회수할 수, 어, 회수할 수 없을까 생각하는 그 대손 충당금을 그 해당되는 채권 바로 밑에다 쓰도록 돼 있어요. 써서 오른쪽에다 빼기 해가지고 그 금액을 쓰도록 돼 있는데, 그 746만 4천의 이 금액을 장부 금액 또는 회수 가능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보는 방법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좌측에 있는 외상매출금의 756만원을 잔액, 다시 한번 잔액이라고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대손충당금을 뺀 746만 4천원을 장부 금액이라고 그래요. 장부 금액 또는 회수 가능액. 그래서 외상매출금의 장부 금액, 회수 가능액은 얼마냐? 그러면 746만 4천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럼 프로그램에서 자료는 지금 좌측과 우측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좌측 거 넣든지 우측 거 넣어야 돼요. 금액란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넣는 거냐면, 일단 외상매출금을 쓰시고요. 756만 원 넣은 다음에, 외상매출금 쓰시고, 숫자가 외상매출금 하나 있죠? 좌측에? 756만 원. 그 좌측 거 넣어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에 대손충당금 넣는 건데, 대손이라고 쓰시고, 대손충당금이 뜹니다. 채권별로 그 회수 가능 여부가 다 다르므로 대손충당금이라는 이 계정은 채권별로 관리해가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외상매출금 거 109번을 골라요. 해당되는 채권의 그 다음 번호를 사용합니다. 예, 대손충당금은. 그리고 96,000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인 746만 4천원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합니다. 756만원에서 96,000원 뺀그 금액으로 토탈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KLAB 사용자는요, KLAB으로 이 자료를 넣는 사용자들은 좌측 거 넣으면 된다. 우측 거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해서 하단에 합계를 내므로 우측 거는 입력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바드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드럼 쓰시고, 예, 826만 원, 이것도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바드럼의 대손충당금 대손이라고 쓸수 있는데, 예, 바드럼이 110번이면 그 다음 번호 써도 돼요. 111번이 그 다음 거, 예, 바드럼의 대손충당금입니다. 65,000 넣고. 그러면 그 65,000원 뺀거 819만 5,000원, 이거 장부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 금액을 가지고 얘가 계산을 해서 합계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력하는 사용자인데, 금액이 좌측과 우측으로 있을 경우는 좌측과만 넣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2천만 원 넣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예, 차량 운반구도 그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처럼 보이죠? 예, 맞습니다. 예, 차량 운반구 1,500만 원을 먼저 넣어요. 그 1,500만 원에다 취득 원가라고 쓰세요. 취득 가액, 취득 원가. 그러면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량 취득해서 계속 쓰면서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 누계액이 300이라는 뜻입니다. 그 옆에 1200은 1500에서 300뺀 거죠. 이 1200만 원을 장부 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이 차량의 취득 금액은 얼마냐고 물어보면, 취득 금액은 1500만 원이고, 이 차량 운반구의 그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럼 1200이라고 해야 됩니다. 얘도 넣으려고 감가라고 써보면요,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넣으려고 눌러보면 이렇게 열게 뜹니다. 유형 자산별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도록 돼 있어요. 왜냐면 자산마다 감가상각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 거 고르면 되는데, 차량이 208번인데요, 이그 감가상각 누계액 그 다음 번호입니다. 209번. 이 번호를 아시면 나중에 좋아요. 지금은 이제 한글로 투자 치고 뭐 해서 넣고 있는데, 번호를 알면 제가 번호 넣고 있잖아요. 훨씬 빨리 넣을 수 있습니다. 비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 넣으면 자동으로 비품의 장부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된다. 그다음에 임차 보증금을 넣고, 그다음에 합계를 보세요. 합계. 합계가 지문하고 똑같잖아요. 그 지문에 있는 거그 합계는 그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차량 운반구, 비품의 그 장부 금액으로 합계를 낸 거죠? 예. 맞아요. 이게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는구나.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부채하고 자본도 넣어보겠습니다. 해당되는 건다그 결산 시에 쓰고 남은 잔액, 갚아야 될 잔액, 그 다음에 자본금 잔액 이런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요, 많이 쓴 계정 과목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암기가 돼요. 거래자료 입력하면서 계속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할 건데, 그럴 때그 코드 번호가 자연스럽게 좀 많이 암기됩니다. 자료를 다 넣으면 차변 합계하고 대변 합계가 일치되고요, 대차 차익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화면에서 보면 대차 차익 안 나와 있죠? 이 자리가 나오면 안 돼요. 이두개 금액이 일치가 돼야 돼.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일단 자료를 다 넣어놓습니다. 넣어놓고 누락되어 있다, 빼먹었다, 또는 숫자가 틀렸다 이렇게 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96,000원 있잖아요. 제가 상단에 F5 삭제를 눌러서 지워볼게요. 예. 그다음에 선수 그 단기 차입금의 금액을 6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고쳐볼게요. 그럼 이게 안 맞죠? 이렇게 줘요. 지문을 이렇게 주고, 누락된 계정 과목 추가로 입력하고, 금액이 틀린 거 있죠? 정정하시오. 이렇게 낸다고. 그러면 어떻게 푸냐? 계정 과목과 금액을 이렇게 확인해요. 하나씩 봐갑니다. 이게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다가 외상매출금에 대손충당금이 없다는 걸 알아냈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사이에다가 끼워 넣는 기능은 없어요. 키보드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밑에다가, 그 자산 쪽에 해당되는 거면 자산 밑에다가 그 계정 과목을 칩니다. 한글로 투자 이렇게 치거나, 또는 그 코드 번호 넣거나. 그래서 그 금액을 넣어요. 이렇게 누락된 건 자산 쪽에, 누락된 거는 자산 밑에 빈칸에다, 부채 자본 누락된 건 부채 자본 밑에 빈칸에다.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도 금액이 잘못됐다면 고쳐요. 그럼 두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109번이죠. 대손충당금은 내가 외상매출금 108번이니까 그 밑에 가격이 하고 싶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상단에 F12 조회를 누릅니다. F12 조회를 누르면 코드 번호수로 정렬돼요. 숫자가 낮은 게 앞으로. 따라서 109번이 108번 밑으로 가게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갔죠. 예. 그 정렬은 방금 이렇게 정렬된 건 껐다가 켜도 정렬됩니다.
그래서 이거 버튼을 F12 조회 버튼을 안 눌러도 어차피 껐다가 다시 켜면 정렬돼서 나오기 때문에 시험 보실 때 급하거나 그러면 누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확인을 해보겠다 그러면 이게 누르는 거죠. 이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전기분 재무 상태표가 프로그램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계속 기출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건 생각하지도 않고 고치는 것만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하셔야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